아이. 그 오늘 제6장이죠. 제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6장이 이제 경업법인데요. 제6장.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138쪽입니다. 네. 38쪽이 이제 경업법이고요. 거기 그 왼쪽에 나오는 건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38쪽에 보면 이 경업법이 대상이 되는 게 사람이다라고 나왔죠. 사람. 우리가 뭐 돼지한테 뭐 돼지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름님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쓸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 넷째 줄에 할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외국 특히 이제 동남아 며느리들이 이제 막 앞에만 올리고 그죠? 시어머니 밥 먹어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업법은 두 개를 다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뭐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별명을 부르며 바람개비가 떴다라고 한다든가, 할아버지가 이제 손잡고 우리 왕자님이 오셨네. 이런 것은 이제 그 선택권이 약간 있다는 그런, 선택권이, 화자의 선택권이 약간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39쪽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중요한 경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호법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경호법,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되는 경호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자가 대상이 되는 경호법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거기 둘째 줄에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법 밑줄 쫙 쳐보세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법. 이게 주체 경우법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지만 써보세요. 주체 경우법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미치는 쪽에 대상이 되는 경우법, 이게 이제 객체 경우법이에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되는 경우법, 객체. 객체라는 건 대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객체 경우법. 이 객체는 대상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을 듣는 상대 청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법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 경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시험에 잘 알아두세요. 주체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된다. 여기 주체란 말이 있고요. 행위가 미친다. 미치는 쪽 이게 이제 대상 객체 경우법. 그다음에 말을 듣는 상대 청자가 나오면 상대 경우법이에요. 청자가. 그래서 밑에 보면 주체 경우법은 하자하고 주체. 이 주체가 이제 진하게 써져 있죠. 객체 경영법은 주체 객체가 있고요. 상대 경영법은 하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9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3에서 붉게 표시된 주체와 청자의 글자 크기 같은 것은 상대 경영법이 주체 경영법이나 객체 경영법과는 좀더 다른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청자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140쪽에 보면 이제 주체 경호법부터 나와요. 주체를 이제 높인다는 거죠. 주체 경호법이니까 주체를 높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체 경호법에서는 이제 시를 넣고 이제 그 셋째 줄에 서술어에 시 넣는다고 나오죠. 그렇지 않을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체 경호법은 주체를 높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분된다, 나눠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다. 보세요. 가시 플러스 니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형이죠. 그다음에 동생이 간다. 동생은 이제 가 플러스 니은다가 되겠죠. 간다. 이런 것이 다 이제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저씨한테 전화하시라고 해라. 이렇게 났죠. 이것도 아버지 입장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면이 아니라 오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화 여기도 하시라고 해라. 동그라미 쳐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라고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엄마 어디? 갔니가 아니라 가셨니죠. 그것도 아이 입장이잖아요. 아이 입장이니까 가셨니라고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체 경호법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의 입장으로 주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41쪽에 보면
6번에 보면 여러분 내일은 한 사람도 결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났죠. 여기서 이제 이 시라는 거, 시는 용언의 어간에 붙이죠. 그래서 이제 주체 경호법인데 시에 부수되어서 몇 가지 장치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가, 이가가 있죠. 웃는 이가. 이걸 이제 깨서로 붙이는 거죠. 깨서. 존칭이 존칭.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번에 아버지께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이다 동그라미 좀 있어요. 깨서하고 가. 그러니까 7가가 아버지를 더 존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오셨니보다는 아버지께서 오셨니 이렇게 쓰는 게더 존대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깨서라는 말씀은 좀더 지나친 존대가 돼서 이제 가라는 말로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어체에서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8번 나왔죠? 공식 성상에서는 이제 그 석상에서는 그 깨서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거기 8번에 보시면 8번에 깨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깨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14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 단어를 좀더 높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9번에 밥은 진지, 집은 댁, 나이는 연세나 춘추. 춘추라는 것은 봄, 가을이거든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봄, 가을을 몇번 겪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멋있대. 봄, 가을을 몇번 겪었냐? 그러니까 몇 세냐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춘추라는 그 우리가 뭡니까? 경전에도 예기 춘추에 춘추가 있잖아요. 일종의 중국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말은 말씀, 병은 병환. 그다음에 선생님 다 님자를 붙이는 거죠. 이건 뭐다 제가 안 읽어도 알겠죠? 다 님자. 그다음에 형님, 형수님 이렇게 님자. 그다음에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 원래 이제 님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죠. 딸도 마찬가지죠. 따님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을 탈락, 리을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런 걸,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아주버님, 사모님, 손님. 또 자제도 자제분, 뭐 형제분, 분자가 많이 붙어요. 그다음에 씨 있죠. 제수 씨, 형수 씨, 아기 씨, 뭐 이런 식으로 씨가 붙는다. 그래서 높임 말이다. 그다음에 이제 12번은 연세가, 이것도 나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가장 많으신 국장님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선생님은 선생님 댁으로, 집보다는 댁이죠. 그래서 우리들 불러서 형제분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렇게 나왔죠. 143쪽. 이거는 이제 주체가 있을 때 먹다. 이 잡수시다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무시다는 자다죠. 자다의 존칭이죠.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그 나번처럼 먹으시다, 자시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13번은 나는 X표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거죠. 잡수시다, 주무시다. 여기 맞지? 이렇게 먹으시다, 그다음에 자시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자, 143쪽입니다. 13가에 잡수시다는 의미상으로 먹의 시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먹으시다라는 형태로 쓰는 일이 없다라고 났죠. 그러니까 떡국을 잡수셨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15번에서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차비가 있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나왔잖아요. 15번 보세요. 143쪽. 이거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존칭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존칭. 아, 이거 또 쓰다가 잘못돼 버렸네. 아, 이게 괜히 그렇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이러면 계세요를 쓰는 거예요. 계세요. 계세요.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차비가, 이거는 차비라는 것 자체는 존칭이 아니고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으세요라고 쓰는 거예요. 차비가 계세요. 이잖아요. 차비가 있으세요. 밑에 나오죠. 이 별표는 비문이라고 그랬죠. 별표는 비문.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상하죠? 할아버지는 차비가 계세요?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으세요라고 할 때는 사물을 그때 써놓으세요. 존칭을 할 때. 그다음에 계세요는 사람을. 편찮으시다, 아프시다도 넘겨보세요. 144쪽을 보세요. 144쪽. 보면, 6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거 여기 이 글자가
좀 뭐죠? 뭔가 이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말로 좀 해야겠다. 직장은 친정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편찮으시다라고 쓰는데 거래소인 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는 사물이죠. 그러니까 아프시지요라고 써야지 편찮으시지요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의 일부니까. 자, 객체경영법 144조. 객체는 이제 대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대상. 대상이기 때문에 18번에 보면 며느리들이 어머니에게 애기에다 동그라미 적으세요. 애기. 며느리들이 아이들에게 애기에다 동그라미 적으세요. 그 며느리들이 어머니에게니까 어머니가 더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드렸다를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애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더 낮으니까 주었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대상일 땐 드리다, 낮은 대상일 때는 주다. 그건 말면 됩니다. 자, 100 45조 20번. 자, 가 주다가 들이다죠. 묻다 말하다 엿주다 엿줍다죠. 보다는 배다 뵙다죠. 만나보다는 만나 뵙다죠. 찾아보다는 찾아 뵙다죠. 데리다는 이제 모시다. 모시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21번에 보면 가가 언니가 할머님께 진지를 드렸니? 이렇게 직원들이 사장님께 공손히 새해 인사를 드렸다. 제가 회장님께 한 말씀 엿주겠습니다. 한 말이 아니죠. 한 말씀. 여기 동그라미 적으세요. 제자들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 댁. 여기 댁에 동그라미 치시고 찾아뵙는다. 찾는다가 아니죠. 찾아뵙는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경영법은 아까 얘기했죠. 청자를 이제 생각하는 게 상대경영법이에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죠. 그 145쪽에 밑줄 치세요. 상대경영법은 말을 듣는 사람, 그 청자의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영법이다.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상대경영법을 담당하는 요소는 종결어미다. 자, 밑줄 치세요. 종결어미라는 것은 넘겨보세요. 23번, 146페이지 보면 첫째 줄에 상대경영법에서 청자의 신분 결정의 기준이 된 상대는 화자다. 화자와의 대비해서 이제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게 6개의 등급이에요. 6개의 등급. 이게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텔레비전을 본다. 그 다음에 봐. 보내, 보, 봐요, 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본다의 동그라미. 가보네. 나는 봐, 동그라미. 다는 보내, 동그라미. 라는 보오, 동그라미. 마는 봐요, 동그라미. 바는 봅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위에다 쓰시면서 다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에다가 해라체. 나에다가 해체. 다에다가 하계체. 라에다가 하오체, 마에다가 해요체, 바에다가 합쇼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헤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입니다. 그래서 헤라체부터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허물없는 친구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면 나이 많은 화자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어린 청자에게 쓰는 등급은 무슨 체인가? 그래서 1번 헤라체, 2번 합쇼체, 3번 해요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버스가 온다, 타자, 타라, 왔느냐. 이건 아주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거나 친구들, 허물없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세요. 그래서 폭넓게 쓰이고요. 편지나 연설문 또는 특별한 문체의 글등 특수한 경우만 예외일 뿐 교과서, 사전, 신문 등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글은 헤라체를 쓴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반말체 해체입니다. 해체는 147쪽에 있죠. 거기 보면 구분이 없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입학한 신입생이 같은 과 친구에게 처음부터 헤라체로 묻기는 이상하죠.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그렇다. 남편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지만 반말을 쓰기도 한다. 이럴 때 반말체는 쓸수 있어도 이렇게 25다 같은 헤라체는 쓸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반말체가 해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전화해, 당신이 전화했어. 이거는 괜찮은데, 당신이 전화해라. 전화했니?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완전 반말체거든요. 쓸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말체는 청자의 거리를 헤라체보다는 얼마간 두고, 얼마간이라도 청자를 조심스럽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계체. 이 하계체는 이제 밑에 보면 나이나 지위에서 아래일 경우에 쓰는 거예요. 하계체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 나이가 들어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오죠? 결혼할 나이가 된 친구 아들, 또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조교, 정도의 제자,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쓰는 어울릴 등급이다. 자, 그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이건 무슨 죄인가? 자, 뒤로 가면 148쪽 보세요. 자네 말대로 아무래도 비가 오겠네? 이렇게. 여긴 웬일인가? 자네도 어서 들게. 여보게 같이 가세. 주로 이제 뭐뭐 하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오겠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특히. 뭐뭐 하게. 들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하계체라는 말을 잘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우체. 하우체는 밑에 나오죠. 아랫사람에게 쓰되 정중함의 정도가 하계체보다 한 등급 위인 말투. 밑줄 쫙 쳐놓으세요. 아랫사람에게 쓰되 정중함이 하계체보다 한 등급 위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나는 모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어떻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소나 오가 붙으면 된다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르고의 오. 모르겠소의 소. 가번에. 나의 어떻소의 소. 비가 오겠소의 소. 다의 모른단 말이오의 오. 오나 소가 들어가면 하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사극에서 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4는 약간 사극투예요. 사극투. 현대 말투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체를 쓸 자리도 요즘에 이제 해우체를 쓴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안내 표지판에 29와 같이 쓰이는 것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건널목 신호 등의 가시오, 오시오, 출입문에 미시오, 당기시오.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우체예요. 거기 누구요? 나요, 나. 이쪽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쓰죠. 자, 이제 해우체가 있습니다. 자, 해우체에다 네모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49쪽에.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주세요. 청자가 자기보다 상위의 사람이거나 상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정중히 대우해 줘야 할 사람에게 쓰는 말투로 오늘날 가장 폭넓게 쓰이는 등급, 해우체.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별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별 3개. 해우체인데, 그 밑에 달라.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사람에게 고마워요라는 해우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를 감사해요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합쇼체라고 하는 건 정중한 표현인데 특히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 TV, 라디오 등의 뉴스, 일기예보에 쓰이는 게 합쇼체다. 밑에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150페이지 보면 합쇼체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까? 대신에 해우체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어요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니까 이 합주체는 주로 이 아나운서의 말투고 우리 두 번째 줄에 비춰주세요. 청유형의 십니다는 깎듯이 존대할 대상에게 쓸수 없다는 것이다. 맞죠? 32번을 보시면 그 밑에 나오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십시다. 이 물음표 두개 찍은 것은 어색한 문장이라고 써놨어요. 어색한 문장. 32가에. 우리가 별표는 비문이라고 그랬죠. 문장이 아니고, 이렇게 물음표를 두개 찍은 건 어색한 문장입니다. 할아버지 이만 가시지요가 좀더 좋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호법의 결정 요인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붙여주세요. 권세와 유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권세와 유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나이가 경호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51쪽이 둘째 줄 밑줄 주세요. 그런데 나이 차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 나이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여기 밑줄 주세요. 절대적인 나이.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호칭이 달라져요. 반말을 쓰던 사람 오빠나 형에게 존댓말을 쓰죠. 하계체 하우체는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서 이제 할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밑줄 주세요. 친척 사이에서는 학렬이 중요하다. 이 학렬이 이제 나이를 뛰어넘어, 예를 들어서 10세 이상 어려도 그 상대가 아주 어리지 않은 반말 쓸 수가 없어요. 학렬 높은 사람한테. 그런 거 TV 보면 나오죠. 학렬이 나이를 보다 우세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밑에 단락.
직장에서는 직위가 경험법 결정의 요인이다. 그래서 사장이다 보다 사장님이 나이가 뭐 10살 있는 20살 아래라도 반말 쓸수 없는 거죠. 위계 질서 때문에. 자, 그 다음 단락이 또 챕터 2 있어요. 직장에서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직위가 힘을 발휘해요. 직위. 나이보다. 직위. 잘 알아주세요. 여기 나오죠? 상급자도 자기보다 연장자인 하급자 나이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만 그때의 정중함보다는 하급자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에게 정중함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그 다음 달라. 사회 계급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반 상민의 구분이 엄격했잖아요. 반말체 이런 걸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상류 계급이라고 해서 막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층 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춰만한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정말 친하지 않으면 낮춤 말씀이 안 돼.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 성별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에게 덜 정중한 말투를 쓴다. 방언에 따라서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예 반말을 쓰는 지역도 있다. 서울에서도 어머니에겐 반말 쓰는 일이 적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께는 늘은 아니지만 하표체를 쓰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 이렇게 주로 많이 해요, 아빠보다는. 나이가 들면. 근데 어머니는 엄마라고 하는 경우 많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성을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처남에게는 반말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처제에게는 반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아실 거예요. 또 남의 딸에게도 남의 아들에게보다 조심하는 편이고 교수가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이보다 말을 함부로 하자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 단락이 첫째 줄에 보면 세 번째 단락 유대가 경호법 결정의 주요 요인은 마찬가지인데 존댓말 하다가 친해지면 반말로 사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뒤에 나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가 154쪽에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장 넘겨보시면. 풀고 6장을 마무리를 하죠. 자, 1번. 우리 경호법 가운데 하자의 청자, 청자의 동그라미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청자가 나오면 상대 경호법입니다. 청자가 나오면 상대 경호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 139쪽에 3번에 보면 녹색으로 써 있잖아. 상대 경호법 하자 청자 진하게 나오죠. 자, 상대 경호법에 여기 2번 별표 치세요. 등분 가운데 청자가 하자보다 나이나 지위에서 아래일 경우에 쓰이되 아래 사람을 대우해 주겠다. 뭐였죠? 하계체. 하계체라고 그랬습니다. 하계체가 아래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계체라는 것은 그 거기 147쪽에 있잖아요. 147쪽 보세요. 하계체. 청자가 하자보다 나이나 지위에서 아래일 경우에 쓰이되 아랫사람이 나이가 들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때 쓰는 등급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국어 경호법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 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국어 경호법을 결정하는 요인은 권세와 유대. 아까 이야기했죠? 권세와 유대가 중요하다. 거기 그 150쪽에 3번 경호법의 결정 요인 둘째 줄에 있었어요.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 나이가 호칭 등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맞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중요하다고 했죠. 그 151쪽이 둘째 줄에 있죠. 하자와 청자의 절대적 나이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다음에 나이나 직위가 사회계급이나 성별보다 영향력이 크다. 이것도 했죠. 나이가 이제 그 직위가 사회계급이나 성별보다 영향력이 크다. 나이도 그렇고 직위도 그렇고 영향이 크다고 그랬죠. 거기 사회계급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 151쪽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유대가 권세보다 큰 영향력이 아니라요. 이게 바뀌었죠? 권세가 유대보다 큰 영향력입니다. 그걸 바꾸세요. 권세가 유대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권세가.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높은 사람, 내가 아무리 친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라고 칩시다. 내 친구가 그 같은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회사에. 그러면 사장님이니까 야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석에서는 야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나랑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야야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권세와 유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친구가 같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권세고, 친구하고 이제 야자하는 사이면 유대예요.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야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6장에 대한 내용을, 6장이 지금 이제 경어법과 언어예절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7장이 이제 경어법과 언어예절의 실제가 나오거든요. 7장이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지금 한이 책이 어떻게 있냐면 10장까지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1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8장 정도까지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챕터보다는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다시 초대할게요.